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가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압제하여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사사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평탄의 축복을 허락해 준 지도자가 사사 삼손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구별된 나실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자기 감정대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딱 잘라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다가 이성, 여자에게 아주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딤나라는 지역에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러하지 못한 이방 나라에 멀리까지 가서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 꿀을 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실이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것도 어기고 꿀을 취했습니다.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았을 때 주저없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무런 느낌, 아무런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그 기생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소렉 골짜기에서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원천이 나의 머리에 있다,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실토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함으로 그냥 시작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까지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힘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대적인 영웅에서 패배자로 전락하고만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자신의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도 있었지만 삼손은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고 어린 광대처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나타났다 하면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제는 삼손을 묶어두고 어린 광대처럼 재주나 부리게 하는 그러한 신세로 삼손이 전략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전성기의 시간들을 거쳐서 처절한 실패의 모습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인생에는 전성기도 있고 인생의 내리막도 있습니다. 다 전성기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전성기가 있는 반면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삼손이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음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삶은 어떤 것일까?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인생의 실패의 굴곡이 많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뭘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인입니다. 나시린은 뭐냐? 머리카락을 평소에 깎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나시린이 일평생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관리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시린이 되라 했으면 그 말의 의미는 빛과 소금이 되라, 너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를 보고 믿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 세운 나시린, 삼손. 그 삼손은 바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 대신에 조롱거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불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발설을 하는 실수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만 보면 모두가 도망할 만큼 강력한 장수고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는구나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니까 힘도 없죠. 눈도 뽑혔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삼손이 잡힌 소식을 듣고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하여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삼손의 재롱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눈이 뽑혔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라도 있으면 힘도 써보겠는데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다 밀리운 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이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저의 인생이 최고의 전성기를 걸었던 인생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그는 추락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사라는 신분은 특별한 신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라는 신분으로 구별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고 나시린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다 생각하여 존대하고 사랑했던 그의 모습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블레셋에 타락한 모습과 똑같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구별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존대합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겠죠. 그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이겁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에덴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에덴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학식, 물질, 달란트 다 잃어버리기 전에 좀 더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성도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헛된 곳에, 방탕한 곳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서 이 직분을 잘 이어가기 위하여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사로운 유익을 위하여 다 탕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봉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에덴교회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어요. 사사인데 사사가 아닌 것처럼 방탕하게 헛되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배후 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기억할 때 나의 배후에 든든히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에도 나의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의 머리털이 다 밀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밀린 머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사람은 다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삼손이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머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성도다, 내가 성도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이웃을 만났을 때도 많은 손해가 보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바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병들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연약하여 물질이 없어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 문화에 살아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잘못해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못했단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 중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기도가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라라는 말은 프로슈코마이라는 뜻인데, 프로슈코마이라는 뜻은 뭐냐? 비명을 지르다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은 다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았고 기생의 아들이요 아들이요 연약한 존재요 살인자요 농부요 매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사사로 등장하는데 유독 삼손만이 아주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에다가 부모의 기도와 서원으로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언제나 자식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부모,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들 삼손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존재로 태어났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부모는 기도하는데 자녀는 기도하지 않아. 부모는 예배 시간에 졸면 자녀는 100% 졸는데, 이게 참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집니다.
게다가 삼손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 결과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추락합니다. 죄를 지으면 서서히 추락합니다.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곧바로 내 이놈 하고 탁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죄는요 서서히 우리를 추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한 인생에 구멍을 내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삼손은 닥치는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닥치는 대로 행하는 일을 했음에도 삼손은 힘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구나 생각하며 죄를 지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죄는 인생의 성공에 구멍을 내어 추락하게 하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죄의 유혹은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을 좋아해서 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서는 배고픔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유혹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넘어지는 환경은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매우 가까이 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삼손이 추락했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눈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만져볼까요? 눈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눈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보는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삼손. 근데 하나님은요 눈이 탁 빠지고 나니까 영안의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를 통해서 보여주는 눈이 빠지고 나니까 영안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아도나이라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여 주인이시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삼손은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마음 가지고 이제는 기둥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 여호와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하라는 말은 자칼이라는 뜻입니다. 자칼은 뭐냐? 표시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저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좀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삼손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만듭니다. 역전시키는 기회를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삼손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신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인 자보다 하나님의 회개 기도와 함께 역사된 힘을 가지고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다 기록하는 장에 삼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일에 다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함께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행하는 그 믿음의 회개가 삼손을 믿음의 바늘에 탁 올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간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일 없다 생각하며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회개의 눈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없다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실패의 자리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실패의 자리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명이 생깁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같이 볼까요?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네, 기도는 마치 충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의 힘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탄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네, 사탄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성도는 기도로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습니다. 그것이 뭐냐? 처음부터 기도할 마음을 안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앵무새처럼 입만 달싹달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앵무새는 말 많이 못하잖아요. 앵무새가 저처럼 말 잘하면 앵무새가 되겠습니까? 앵무새는 배운 거 몇 마디밖에 못해요. 하나님,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고 있다가 가만 졸고 있는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왜요? 기도하면 사탄마귀가 못 이기거든. 기도하면 능력이 있으면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우리의 입을 만듭니다. 또한 추상적인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어느 순간 소말리아에 어떤 누가 있을까? 소말리아, 하나님 소말리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추상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또 사탄마귀는 기도 응답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쫙! 아이고 기상청에서 비 온다더만 이러면서 우연히 믿도록 만듭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 오늘 귀한 사위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랬지 이러면서 사위 맞이하러 가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일에 사탄마귀도 총력을 다하고 믿음의 사람도 총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에 빛을 못 올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힘이 충전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네. 삼손이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끝이 났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은 살아있다.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맞고 또 맞아서 온몸에 상처가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을지라도 입은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왜요? 기도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입술로 힘자랑만 했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나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와, 나보다 잘 배운 사람 나와, 돈 자랑하고 힘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입술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에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맷돌을 돌리다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롱을 부리다가 이제는 죽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삼손은 마지막 기회인 줄을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죽게 되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죽는 순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신방 가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돌아가셔요. 사람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의 순간을 직면하게 돼요. 그러한 직면의 순간에 오늘 삼손은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가지고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에 껴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아멘. 아멘. 자, 삼손이 왼손 오른손으로 기둥을 딱 버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의지를 안 해요. 하나님 마지막 순간인 줄 알면서 삼손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둥을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번 한 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힘있게 기둥을 밀었을 때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요. 오늘 삼손은 마지막 생애를 다곤 신전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귀한 죽음을 마지막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인생이 너무나 추악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나시린처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오늘 삼손이 자신의 죽음으로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나시린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성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다. 나는 성도다. 성도는 마지막까지 성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마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흐른 눈물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삼손은 마지막까지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실패의 자리까지도 그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